감사합니다. 햄우드 완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햄우드를 사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용. 빅뱅에는 권지용. 나는 감사용. 삼성에는 이재용. 아, 나는 감사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용. 아이고,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건 이완용. 하지만 햄튜브는 감사용. 감사합니다, 여러분. 햄우드 완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햄튜브를 아시는 분들, 햄튜브 아세요? 달풍님 5개월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요. 감사요. 해마 고맙습니다. 김커튼님 5개월 고맙습니다. 햄튜브 아세요? 고맙습니다. 고양이 보람보기님 8개월 오마이갓 대박. 8개월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8개월? 네, 햄튜브. 햄방송만 기다렸님 7개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름이의 관심은 이 장난감입니다. 거칠다 구름아. 아, 거칠어. 구름이 덕분입니다. 구름이 감사드립니다. 구름이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제가 우린 언에 재입고. 부러지는 소리 났어. 고양이 보람부기님 고맙습니다. 재입고 하겠죠. 후아 포무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너네는 해무도 없지? 난 있는데. 슈레딩가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미더하기 3은? 진짜 깜짝 놀랐잖아. 2 플러스 3. 맥전님 8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맥저? 맥저. 벌써 8개월. 라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의 채팅이 잘 보이진 않지만 울고 계시는 건 보이네요. 3X라지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2X라지는 너무 조그만 것 같아. 2X라지라는 이름에 비해서 그냥 라지 같아. 많이 좋게 봐줘야 유니클로 우먼 X라지 사이즈. 서울 많이 춥죠? 리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 고맙습니다. 오프라인? 근데 오프라인 하려면 어차피 제 거를 해야 돼요. 제 그게 없어. 나의 인기를 너무 얕봤어. 구름이의 인기를 너무 얕봤다. 다들 울어요? 울지 마세요. 재입고? 재입고 나는 재미없고. 햄튜브 재미없고 재입고. 진짜 재미없다. 8,000장? 8,000장 재입고 했는데 막 200장 팔리고 나머지 7,800장
내가 발로 뛰어야 되는 거면 어떡해요? 응? 내가 전국 순회해야 되는 거면 어떡해? 걱정되네. 비디오빌리지에서 막 MJ분님 발전장 가시죠? 뭐 이래가지고 빚져가지고 막 입고 막 해가지고 MJ분님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MJ분님 이러면서 뭐 계약 해지하면 어떡하지? 이만큼 있어요가 800개, 행구는 46만 명, 고작 800개, 재공급 필요한, 시급한,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사이즈 수정 필요한, 재무서관님 흐흑흐. 사이즈 죄송합니다. 수량 죄송합니다. 사이즈는 근데 어쩔 수 없어. 기성품이라서 우리나라 진짜 동대문 나가면 사이즈가 진짜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사이즈가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사이즈가 진짜 왕짱나게 나와가지고 2X 라지인데 진짜 이게 무슨 2X 라지야, 그죠? 불이 난 거는 보이네요. 더 떨어져야 되겠다, 더안 보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사실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그때 구름이가 아파가지고 딱 진짜 완판된 날, 다음 날. 완판된 다음 날 아침에 구름이가 급체를 해가지고요. 구름이가 급체를 해서 제가 진짜 완판된 날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았다가 그 다음 날 진짜 이게 붕 하고 떨어져서 도저히 방송을 켤 수가 없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냥 진짜 급체를 한 거더라고요. 그냥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 가서 그래서 주사 그 맞고 뭐냐 선 왔습니다. 주문 지금은 받고 근데 제작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이디어스 같은 것처럼. 아이디어스?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거는 홍보밖에 없거든요. 구찌 제작에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생수변님 제가 구름신께서 하는 오늘은 거는 강령하신지요? 홍보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잘 먹고 식욕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평소에 구름이로 돌아왔는데 다만 디센부님 8개월부터 구름이 만져도 너무 구르밍 만수무강 기원. 진짜 구름이가 원래 이런 데에다 손대면은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핥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손댔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이제 구름이 뭐냐 그니까 떠나면 동물은 못 기를 것 같아요. 이런 건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급체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얘가 나이 들고 나이 들면 병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800개 어떡해? 나는 두우쏘 못해. 나는 제한인가요? 사과해. 800개? 우쏘? 응? 저 우쏘 아닌데요? 당신 우쏘지? 은근슬쩍 우쏘인 척하는 거 보니까 우쏘인데? 당신 누구야? 당신 곰탱이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랬네요. 구름이가 근데 되게 건강한 고양이라서 떠나려면은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삶이라는, 고양이 삶이라는 게 혹시 모르니까. 다행이다. 구름이야. 구름이 건강해, 진짜 영원히. 그, 엄마는 나를 어떻게 길렀을까? 나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아픈 애였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그쵸?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아팠거든요. 많이 여기저기 되게 그냥 길 가다가도 피 흘리면서 들어오고 길 가다가도 막 바지에 똥 싸면서 들어오고 그런 애였는데 고양이가 내 나를 이렇게 쥐락펴락 할 줄이야. 이 털뭉치가 나를 여러분들은 행복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다. 그럼 내가 지난번에 뭐지? 그 남은 음식 먹고 급체했을 때 구름이가 나 이렇게 걱정해줬을까? 내가 막 토해서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구름아, 없네. 나갔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진짜. 아니요? 당신이 구름을 아나? 어머. 뭐야. 그런데, 그리고, 원래 구름이가 몇년 동안 먹던 사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급체하고 나서 구름님 사료를 안 건강해요. 먹어. 포에버. 달신님 고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번에 사료 바꿔줬어요. 그, 트위터에 고양이 사료 추천 검색해가지고, 엠 같은 나지 사이즈 또 파나요? 탑9 사이즈? 물음표. 아니, 딱 맞게 탑9 입는 거 좋아해서 사이즈라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따지고 몇 섞였어. 번 접어 트레이딩관님. 입어가지고 안 좋아하는 얼굴 엠 같은 주절절 나지 주. 사이즈? 그거 모르겠다. 제 입고,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문자를 봐야 되는데. 핸드폰이 침대에 있어가지고 손이 안 닿아. 아, 손이 안 닿는다. 뭐, 그런가 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사료를 바꿔줄 건데, 오프라인은 주말이냐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는 거? 구름이가, 아, 근데 진짜 얘가, 진짜 막 토를 해도, 설사를 해도,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아, 그런 것좀 하지 마. 무조건, 간식은 환장했거든요? 근데, 그날, 며칠 전에는 애가 간식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이건 큰일 났다. 와, 이거는, 구름이가, 꾀병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새벽 지금 아침 7시인가? 그때 엄청 걱정돼가지고 그 페닭 어플에다가 물어봤어요. 뭐냐? 고양이가 토를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췌장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병원 오픈하는 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오픈하는 대로 예약하고 갔거든요. 물론 오픈하자마자 가진 않았고 좀 기다렸다가 갔는데 다행히 췌장염은 아니래요. 췌장염은 일단 사료를 안 먹는데요. 며칠이 아니라 입맛이 없고 그 다음에 토를 한대요. 근데 구름이는 급체를 해서 토를 한 거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줬고 가격은 그냥 진단 엑스레이 찍고 주사 한방 맞았는데 거의 7만 원 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민보험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망보개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부자 돼야지! 근데 얘네들은 구름이 보험이 안 아프지 되냐고. 마로. 사실은 엑스레이도 되게 비싸요, 사람도. 근데 보험금이 되게, 우리는 국민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에, 진료 감기약도 5,000원에 막 받고, 엑스레이도 막 3,000원 내면 찍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사실은, 비싸다. 보험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동물 보험도 있는데, 워낙 동물, 그 동물들이 걸리는 병은 되게 다양해가지고 잘 어렵다고 하더라고. 저리비케 브로콜리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동물 보험도 있대요. 근데 동물도 그게 더 보험. 비쌀 수도 있어요. 워낙 병들이 되게 다양해서. 토하님 5개월 구독 구름이 고맙습니다. 근데 병원 병원마다 및 달라요. 행구들이 산 행구들로 근데 나간다. 느낌표. 제가 가는 우리 집이랑 가까운 병원은 약간 방이동에서도 좀 비싸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이 식단 조절해야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울도 구매했습니다. 구름이 사료 그 저울로 재서 주려고. 원래도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데 이상하게 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이 구름 위의 병원 썰이었습니다. 구름이 지금은 사료를 안 먹을 뿐 약간 회복하는 중인 것 같아. 아직 원래대로 막 돌아온 건 아니고 체했었어요. 구름이가 체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막 간식도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귀여운 게 구름이 그 테이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테이블에 구름이 이렇게 캐리어에 올려뒀거든요. 근데 내가 구름이 똥꼬에 하얀 게 있다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그거는 똥꼬를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꺼내가지고 구름이 똥꼬를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구름이가 내 무릎 위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여기 겨드랑이에 머리 이렇게 박고 안 움직였어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똥꼬 보고 아 이거 뾰루지예요 라고 했어요. 똥꼬를 잘 닦아줘야 된대요. 똥꼬에도 뾰루지가 난다고 합니다. 똥루지. 아니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이가 되게 순한 편이래요. 나는 구름이가 되게 사나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순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러고. 그리고 주사 맞을 때 제가 그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주사 맞는 동안 어디서 고양이 비명소리가 이러면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그 비명소리 혹시 구름이었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구름이가 엑스레이 찍을 때는 되게 얌전했는데 주사 맞을 때는 그렇게 비명을 지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구름이 병원설 끝. 근데 병원에 가는 것보다 집에 누가 오는 거를 더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또 내가 낯선 곳에 가는 것보다 낯선이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걸더 싫어하는 것 같아, 얘가. 딱 병원 갔다 오면 딱히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잠깐 좀 얌전히 있다가 다시 잘 먹고 돌아다니거든요. 비슷할라나? 모르겠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구름 위의 마음을 알고 싶네요. 당사묘 앞에서 다 일러 바치고 있어. 구름이, 구름이 바보. 그렇습니다. 셀프 탈색? 탈색은 미용실에서 하는 것을. 염색도 웬만하면 미용실에서 하는 거죠. 탈색 되게 싸고 저렴한데 영등포에 있다고 들었는데 바나나 헤어인가? 거기 아무튼 제그 바이크 부흥의 친구들이 영등포 탈색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엄청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도 낯선 곳에 나가는 것보다 내 방에 낯선 사람 들어오는 게더 스트레스잖아요. 아, 물론 저는 하이든님 나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저는 워낙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염색이나 막뭐 그런 것들 염색이나 돈 벌기, 알바하기, 편집하기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해요. 완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햄후드. 내가 잘하는 거는 후드 디자인. 후드 디자인은 좀 잘하는 것 이게 진짜 존재감이 크다, 근데. 검은색에 이거 하나가 딱 있으니까 되게 사진 띄워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지 몰랐네요. 햄컷백도 두껍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셨을까? 이미 지난 이야기. 자꾸만 후회를 하게 되는 비운의 굿즈. 햄코백. 그런 리뷰도 있다고 그랬어요. 막 앞치마처럼 두르고 있는 리뷰. 포스터처럼 벽에다가 붙여놓았다는 그런 리뷰. 그리고 또 되게 잘 찢어졌더라. 제 뭐지? 말이 안 나와.
되게 잘 찢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이봉아리가 이건 지입고 날짜와 이건가? 시간 정확히 뭐였더라? 알려주시면 뭐였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햄캐팅은 뭐였지? 꼭 성공하고 똑똑하다니까. 싶습니다. 달신님 고맙습니다. 저도 몰라요. 진짜로. 진짜. 제가 무슨 막 기다렸다가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저도 몰라요. 재밌고 만약에 비디오 빌리지에서 알려주시면 꼭꼭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수량 여러분 진짜 조급하지 않게 넉넉히 재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즈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근데 이번 재입고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헹구지 시즌 2도 재입고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너무 기대돼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됩니다. 오프라인 오시는 분 저요. 저요. 브이로그 카메라 정보요? 마크 5? 뭐지? 소니 마크 5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주고 샀습니다. RX 100 마크 5. 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망신? 오프라인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초록구두밖에 못 몰라요. 산 자의 슬픔. 언제 열리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냥. 흐르미. 뭐? 구독자가 40만이 넘는데 아니, 다 800장이었다고. 허상인 줄 알았어. 술렁술렁. 40만 구독자가 다 허상인 줄 알았어. 800명이 아이디 10개씩 만들어가지고, 아이디 막, 수학, 잠깐만, 40만 나누기 800 하면은 몇이야? 31? 303? 아무튼. 다 허상인 줄 알았는데, 나 진짜 사람들이었나 봐. 왜냐면 난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어? 사람들이 햄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 길이 뭐야.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햄구님들을 못 믿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그렇게 많이 살줄 몰랐지. 어? 나는 엄마밖에 안 만나잖아요, 요즘. 근데 엄마가 이상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안살줄 알았어. 뒤에 그림 보고, 약간 벌레 보듯이. 그림을 좀더 깔끔하게, 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갑자기 디자이너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아쉬워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8시다 이러고 천천히 되게 사진 이제 올려야겠다 이러고 올렸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는데 그때 이미 검은색은 품절이었던 거였어. 그래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래서 너무 놀랐어. 한순간에 햄튜브 리미티드 에디션 돼버렸잖아. 맞아. 우리 오빠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에 제가 해줄 거 하나만 챙겨놨거든요. 왜냐면 해주는 호주 사니까. 그 해외배송 되나?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해줄 것만 하나만 챙겨놨고. 지금 초록 색깔, 검은 색깔 이거 내 거. 내 거랑 해줄 거밖에 없어, 우리 집에. 되나? 아무튼 차밍도 못 샀어.
근데 차미 3X 라지 들어오면 그거 사라 그랬어. 오빠가 막 내꺼 챙겨놔줘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내가 찾아봤어. 검정 후드 재입고 10만 장 해달라. 자유롭게 브로콜리님 재입고를 얼마나 해야 되지? 입고 다니면서 수량 누군가 조사를 해야 되나? 속으로 남아 어쩌 사람 햄튜브 팬인가봐 했음 좋겠어서 디자인은 상관없어요 히히엇. 디자인 상관없어요? 슈레딩가님 고맙습니다. 1차 배송 끝나고 재입고? 내가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뭐 회사에서 해주시겠죠? 알아서? 배송도 다 회사에서 해주거든요. 이거 솔직히 디자인 고르는 것도 비비블리즈에서 해주고, 저는 오로지 홍보 그 디자인. 취소 물량 있냐고요? 몰라요. 그거 비디오 빌리지에 문의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는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이버 폼이나 내일은 메고 통계조사 파는데 이러면 하시면 안 좋을 되는데, 것 그죠? 같아요. 캠굿즈 에코백 사태를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에코백 하려면. 사태. 에코백 사태라고 하지 마세요. 약간 굿즈 놀라 에코백 사태 막 이런 거 이렇게 키워드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수량 조사? 그래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비디오빌리지에서 보고 계신다면, 보고 계시죠? 햄튜브. 그만 햄튜브를 논란해. 아, 제가 오늘 또 논란 될 만한 영상을 찍었거든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싶다. 아니, 나는 그런 에코백이 되게 이뻤거든요. 약간 여름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명은 그만! 논란은 keep continue. 스포일러를 하자면, 팬티를 입지 않았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팁템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디자인 해주신 분이 팁템님이에요, 여러분. 햄카페에 캠구두 팁템님이 참자. 그려주신 그림 보고, 팁템님이 그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림 되게 잘 봤었어가지고. 근데 좀 막,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금닭조도 넣어주세요. 꽃가루도 넣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좋은 그림 고맙고, 구독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림 좀잘 그리지 않았나요? 일러스트로 그린 것 치고는 괜찮지 않나? 난 타블렛도 없잖아. 인정? 아무튼 그래서 오늘 고맙다는 얘기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기모가 살짝 있는데 두껍진 않아요. 그냥 그 얇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조금 두께감 있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두꺼운 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사이트에 가면 사진 있어요. 그 네이버 스토어 팜 가면은 사진에 자세하게 찍어놨거든요. 라지 사이즈가 많이 작냐고요? 그러니까 좀 햄님이 그려달라 하신 금낙조 그리는데 마음이 극락전 아파서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지란도 없다는 거? 박지란도 처리했습니다. 라지 사이즈 그냥 제 체격에 약간
약간 넉넉한 정도? 제가 좀 마른 체격이잖아요. 근데 키가 160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길이는 딱 적당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짧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라지라기에는 좀 S랑 미디움 사이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입었을 때는 딱 적당했어요. 스몰 미디움? 응? 그 정도? 그러니까 유니클로 미디움 느낌? 유니클로 우먼 미디움 느낌? 그러니까 그게 왜 라지인지 모르겠어. 몰라요. 지금 입고 있는 거는 2X 라지입니다. 저랑 키가 똑같다면 2X 라지 입으면 딱핏 좋게 나오실 것 같아. 누구를 위한 사이즈인가? 그러게. 저 키요? 166. 166.6.9? 166.6? 정도? 근데 어깨는 넓다? 근데 어깨는 넓어. 왜 이런 거야?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 저는. 666? 나는 만족. 헨코백도 나는 좋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170인데 그냥 샀어요? 170이면 아슬아슬하게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비디오빌리지 PD님이 170 넘는데? 키가 몇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키 큰데, 좀 타이트하게 맞았어요. 애매한데 그냥 샀어요? 다들 왜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어. 샀는데. 재입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샀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샀어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관상용 굿즈 되는 거 아니야? 앞치마로 쓰는 거 아니야? 라면 그 받침으로 쓰는 거 아니야? 아, 걱정돼, 진짜. 다 취소하는 거 아니야? 배송 받아보고 다 취소하는 거 아니죠? 뭐 취소해도 돼요. 다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로 다시 사면 되니까. 맞아. 그치? 여러분. 취소하세요. 취소 수량 100개 이상 재입고 없음. 오, 이거 되게 그거 같아. 그 러시안 룰렛? 도박. 취소를 해도 되는데, 혹시나 취소 수량이 몇개 이상이면은 재입고가 없을 수도 있다? 난 취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되는 햄구 괴롭히기. 앙큼. 앙큼. 근데 그이 후드티 그 조달해주는 업체에서 사이즈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 모두가 속았다. 2X라지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근데 길이는 나오던데, 센치? 이게 폭이랑. 아무튼, 굿즈 얘기는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네요. 두꺼운 기모 개선? 막 그런 거는 이제, 왜냐면 1차, 뭔가 1차 구매해주신 분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하면은 안 되겠죠? 아예 막 새로운 굿즈를 다시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굿즈 누구누구 준다고요? 엄마
나. 햄튜브 최근 논란 후드티 사이즈로 행구 캥그루 기만해 민민님 행구 분노. 수고하셨습니다. 내 거. 내 거는 제가 또잘 챙기잖아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내 후두는 내가 챙겨야 한다. 최근 논란? 안 돼. 아, 제가 오늘 감사 인사 드리려고 방송 켰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아쉬운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이 아니니까 제가 막 한몫 챙기고 어디 잠적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다음엔 더 재밌는 거 있으면은 또 같이 합시다. 벌을 받아야겠군요. 리믹스 대회 같은 거. 열면은 또 같이 합시다. 벌을 받아야겠군요. 리믹스 대회 언제 열지? 내가 판을 깐게 아니라 행구들이 판을 깔아줘가지고 뭔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됐어. 가만히 집에서 핸드폰 하고 있던 행튜브가 해야 되나? 이렇게 됐어. 호님 5개월 구독. 만세.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할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마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크로마키데 때처럼 비슷하게 그 룰을 해가지고 할게요. 상금도 똑같이. 상금 10만원 만족하십니까? 참여할 만 나십니까? 개꼬구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니면은 상금 10만원 말고 햄튜브한테 선물 대신 적국지 벌을 10만 대 맡기. 받아야겠군요. 대상! 어때요? 왜냐면은 벌을 받아야겠군요. 그 원본을 약간 리스펙트 해주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될까? 너무 아파요? 데일밴드 제공. 진짜 벌 받기. 재밌겠다 근데. 근데 좀 무서워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진짜 재밌겠다. 진짜 웃길 것 같아. 아 지금 적국지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 리믹스 대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여기 지금 적국지야. 진짜 웃길 것 같아. 입술로 맞기? 입술로 젖꼭지 맞기? 진짜. No.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 켜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런 행복한 소식으로. 젖꼭지 생각하니까 행복하네요. 그 뭐지? 오늘 제가 그 햄카페 예전에 추천받았던 게임 중에 이거는 진짜 제가 영타가 좀 느려가지고 그 다크? 디셉션? 왜안 나오지? 공포게임 추천받아가지고 공포게임 잠깐 하려고 그랬거든요?
구름이다. 맞는데? 아, 데셉션이네. 다크 데셉션 안 나오네. 근데 이게 뭐냐? 행군은 창작 기념 5개월 기념 삼행시 5개월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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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어떻게 5개월 지는지 기념 알아? 삼행시 물결표 월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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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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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름 돋아. 너무 잘했어.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팩맨 아세요, 여러분? 팩맨? 팩맨인데 팩맨의 공포 게임 버전입니다. 그리고 무료예요. 그리고 이런 원숭이, 종치는 원숭이 아시죠? 그 인형, 이 나를 쫓아와. 진짜 무섭겠죠? 그래서 팩맨을 3D FPS 호러 게임으로 만들었다. 지금 개발 중인 게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잠깐 해보고, 잠깐 한 10분? 10분 해보고,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겠지? 대바대 하는 햄님 보고 싶지만 온라인 게임인데다 공포 게임이라 안 해줄 것 같다. 대바대? 아, 대바대 얘기는 안 돼. 고인물들 되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있어. 아무튼 오늘 이거, 진짜 무섭다. 어떡하지? 진짜 무섭다. 이거 이따가 해봅시다. 이거랑 또뭐 하지? 시프 시뮬레이터 더 아까 이거 했다가? 그자? 그자? 그러자. 그러자, 승현아. 그러자.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잠깐만 하고, 여러분, 공포게임 못 보시는 분들, 한 30분 있다가 다시 오시면 됩니다. 30분 있다가 다시 오세요. 이거 하자. 재밌겠다, 그죠? 헬티브 굿즈 완판 기념? 소리 지르기. 아, 너무 무섭겠는데? 레이니즘. 자, 해봅시다. 공포게임. 햄님 지금 입으신 뽕알은 사이즈가 뭔가요? 2X 라지 사이즈입니다. 2X 라지 사이즈입니다. 내가 왜 실행 안 됐으면 좋겠다. 역시 토익 공부할 땐 공포 게임. 저리비게 브로콜리는 고맙습니다. 오, 나 공포게임 진짜 오랜만에 해봐. 루이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오디오 좀 공포게임 주셔야 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해무쏘 슬라임 1번 골목 피자 식당 1번 치즈 추천 1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가 좀 이상하다고요? 뭐였대요? 뭐 어때요? 하이즈님 꿀팁 감사해요. 챕터도 있네? 안 보이는구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뉴 게임 챕터. 오늘의 게임 다크 디셉션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섭겠다. 오우 씨. 아, deception. 뭐야? What? 뭐래? Dark Deception. 팩맨, 여러분. 예전 오락실에서 했었던 팩맨 게임. 그것의 3D 버전. It is done. 끝났다. 이제 나의 그 신앙은 뭐 거짓말 끝났다. F? 누구세요? Another one. How nice to have some company again. 또 새로운 애네. 누가 있으니까 좋다. Come over here. Let's have a look at you. 일로 와봐. 좀 보자. 너 얼굴 좀 You 보자. disappoint me, love. You really do. 실망스럽네. So many 실망이야. fears. 너무 So many 공포가 많아. desires. 너무 욕망이 I thought you'd 많아. be bigger. 헹굿즈 좀 많이 팔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난좀더 큰 인재일 줄 알았는데. Look so confused. 혼란하지 I know everything you've 마. got hidden in that brain of yours. I 네가 know 뭘 all 숨기고 the 있는지 다 terrible things you've 알아. done. So 네가 무슨 many 짓을 했는지 good 다 알아. intentions laid to waste. 헹굽액이 너무 얇았어. I see the 죄송해요. regret eating away at your soul. 너의 후회가 너의 영혼을 갉아먹는구나. 맞아요. 좀만 두껍게 만들걸. But now your time has come, and here you are to grovel and beg. 시간이 돼서 이걸 이렇게 여기에 왔구나. 나한테 빌빌 You 빌라고. can't go back. 돌아갈 수 Only 없어. death awaits you there now. 오직 죽음만이 널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식아. Fear not, love. You've got potential. I see it 두려워하지 in you,마. and I 가능성이 can help 있어. change your 보인다, fate. 보여. But if you want a new life, you're going to have to새로운 suffer. 인생을 Quite a bit 원한다면? to get it. 좀 고통을 받아야 돼. 햄코백이 너무 얇아서 저 언니 팔에 햄코백 까맣게 염색해 왔잖아요. 널 이렇게 만들 거야. 저게 햄코백이었어? The pieces to a powerful ring are hidden in nightmares behind each of these 되게 이거 끝나고 제가 카페에 추천한 옷에 하시는 Find거 and bring them to 어떠신가요? me. 지금 스팀에서 And you'll get 60% your wish. 세일하던데. 아, 그리고 Fail. 팬튜브님 캠이랑 채팅창이 And you'll 게임 거래요. find there are fates far worse than death awaiting you here. 네, 알아요. 아니, 그, 팬님 에밀리는 뭐야. 울고 싶어도 해주세요. 아, 제발. 그건 전 진짜 죄송해요. 저 그건 진짜 못하겠어요. 근데 제 캠이랑 채팅창이 없으면은 그냥 게임 화면밖에 없잖아요. 그 햄튜브 방송 안 봐도 되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다. 여기 들어가서 그 팩맨 그 크리스탈 먹으라는 것 같아요. 위로 조금만 올려달라고? 이렇게? 좀 줄일까? 채팅창을 줄일까? 아까 자막 가려서? 아, 내가 다 해석해 줬잖아. 승현이가 다 해석했잖아. 자,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겠죠? 들어가기 싫어. 나갈래. 목이 없네? 뛰는 것도 있네? 게임 화면이랑 캠 화면을 크게 바꿔달라고요? 안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다. 불이 켜져 있어서 그런가? 근데 못 들어가겠다. 아, 더워. 어떡하지? 몽키 비즈니스. 몽비. 안경 안 끼길 잘했다. What a charming little hotel. 좋은 호텔이네. Bring back any memories? 기억나지 않아? 안 나요.
웰컴. 브렉퍼스트는 살인 프리 에브리데이 언틸 10시까지 아침이랑 살인이 꼬자입니다.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 손에 땀이 나서 못하겠어요. 오, 어떡해. 너도 떨어질 거지? 너도 떨어질 거지? 너도 떨어질 거지? 이제게. 심근견색. 저기 원숭이 있는 것 같은데? 가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저기로 가면 돼? 알았어, 가볼게. Going up? 이게 뭐야, 악마 숫자 아니야? 갑툭튀 오지는 게임이야, 진짜. 너무 재미없어. 나 이거 실망이야. 다크 디셉션. 어? 이런 식으로 나면 곤란하지. 이거 보이니? 이게 그거 사운의 구슬이야. 뭐래? 뭐하라? 사운의 구슬을 모으는 게임이야 이거. 가영아. 가영아. 너 혼자가 아니야. 헉! 몬스터가 여기 있어. 그 몬스터들이 나 자꾸 깜짝. It can detect each shard's location. 아, 이거 캠 위치 바꿔야겠다 이쪽으로. 나 너무 쫄보라서 못하겠다. 아, 위치. 아, 저거를 다 먹으라고. 이거 이 지도를 보면서. Enough instruction. Break those boards and let's get this party started. 이제 시작하면 된대요. 저 보라색깔 먹으면 된다. 이제 시작하면 돼요? 어? 이렇게? 나 진짜.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거 먹으면서? 잠깐만, 이 소리 왜 나오지? 잠깐만. 하! 잠깐만, 누가 쫓아가! 아, 이런 게임이구나. 벌을 받아야겠군요. 햄군을 참지않겠님, 1600원 고맙습니다. 잠깐만, 벌써 이런 소리 나면 안 되지. 아, 진짜. 아, 이런 게임이구나. 알았어. 오케이. 야! 머더 몽키? 마침내 얘기하고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집중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저걸 어떻게 피하지 근데? 아 내가 좋아하는 긴코 원숭이 보고 싶다. 와 이걸 어떻게 깨? 와 진짜 어렵다. 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와 너 떨어질 거지? 너 단풍객님 해결 구독 고맙습니다. 너 떨어질 거지? 그러니까 다 알았어. 와 계속 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못 뛰네. 아 이거 뭐야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벌써 끄고 싶어요. 들어갈 거야. 몰라도 돼. 여기가 그 배드 플레이스인가?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굿 플레이스. 오케이. Now listen closely. See the... 어... 저 289개를 내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팩맨이 어디서 오는지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아씨 한번 해보자. 이거 못 내나? 뭔가. 아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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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씨 아씨 아씨. 엄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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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잘 뛰는데. 오 잘 뛰는데 나도 잘 뛰어. 오케이 후후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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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 와 개잘해 개잘해. 이거 클리어한 사람 있을까? 와 226개를 어떻게 먹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벌써 오면 안 되지. 어? 어? 내 걸렸다. 아 내 걸린 게 아니야? 아, 렉 걸렸네. 아. 아, 렉 걸렸네. 아, 아쉽다. 와, 15분밖에 못했는데 렉 걸렸다. 아, 이거 못하겠다. 하, 진짜 힘들다. 어땠나요? 우리는 몽키 호텔. 다시 키면 되잖아요.
아, 이거 개발 중이었던 거구나. 긴 코원숭이 수컷은 영장류 중에서 가장 큰 코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컷 우두머리의 코가 가장 크죠. 아, 원숭이로 다친 마음, 원숭이로 힐이래. 고맙습니다. 자, 다크디셉션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그래픽 구리니까 할만하다. 아, 뭐야. 어, 이거 할만하네. 이렇게 하면 할만하지. 아까 그거 진짜 무서웠어. 엄마야! 아니, 무서운 거 똑같은데. 그,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너무 빡세다. 와씨. 개 무서워. 그리고 너무 빠르다니까? 진짜 어렵다. 어,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 와, 제 닥터 후 에피소드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해봤는데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어, 엄청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헉, 보고 싶다. 유튜브 보고 싶다. 도둑 시뮬레이터 할까요, 여러분? 힐링 게임 할까요, 힐링 게임? 그래도 10분 넘겼네요. 10분 넘겼다고요? 어차피 공짜라가지고. 우리의 힐링 게임 도둑 시뮬레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게 개발 중인 게임이라 가지고 크래시가 자주 생기나 봐요. 어, 지워야지. 어, 내가 무슨 용기를 내서 이걸 깔았을까? 어, 진짜 진짜 너무 내 10분 동안. 뭐, 유튜브에 편집 없이 올려야겠다. 유튜브에 편집 없이 올려야겠네요. 아이폰을 다시 판매 안 하시나요? 잠시 사이즈 고민하는 사이 이렇게 다 틀려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품 게임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오. 오. 잠깐 좀 쉬자. 유료 선대님 활력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아. 햄님 오늘은 햄님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캐치미 캐치미 캐치유 캐치유 하유 하유. 고양이 낚시! 고양이 낚시! 지표 시뮬레이터 저 3시간이나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리전 후속작? 오, 맞아. 근데 내가 왕좌의 게임을 안 봐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 어, 이미 샀네? 어, 리전 후속작이 나왔다고요? 어, 이미 샀네요. 어, 10월달에 샀네요. 어, 10월 26일에 사놓고 어, 까먹고 있었네요. 그럼 리전 해볼까? CPU 시뮬레이터 말고 리전 하자. 이렇게 갑자기 변경해버리는 햄튜브. 이래서 구독하실 건가요? 네! 비켜봐. 엉덩이 쳐봐,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리전. 왕좌. 네. 비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좌 게임 안 봤었는데 시즌 1 보다 간 것 같아. 아, 저 사건 때문에 음악 볼륨을 끄면 되겠죠? 좋았어. 자, 레인즈 게임. 잠깐만. 캠을 올리고 키우자. 이거 어떻게 맞추죠? 오케이. 유전, 리전 말고 레인지로 바꿔야지. 창피하니까. 레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가르엔 가문의 데너리스 스톤본, 드래곤의 어머니야. 철왕자는 그대의 것이다. 오. 그 사람 맞죠? 그 사람. 퀴라. 그 사람. 게임도 바꿔주라고요? 바꿨는데요? 바꿨는데요? 나 왕이야. 어이없어. 약간 이렇게 왕 크라운. 크라운을 연출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 크라운 할만한 게 이 집에 없나? 없네. 왕좌에 앉도록 하겠다. 이 사람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왕보다 지저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지저스. 그 나쁜 애들 사이에서 좀 똑똑하네. 저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무시무시하게 가시로 뒤덮어있지 않습니까? 덜 모험적인 결 원하신다면 소유회에 참석하시지요. 드로곤을 봐야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드래곤이 드래곤 이름이 드로곤이야? 되게 게으른 네이밍 센스. 형제인 비세리온과의 싸움이 아직까지도 낫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긴 모양입니다. 드로곤? 드로곤 당신에게조차 반. 드로곤 상처 받았군. 드로곤. 우리 집 드로곤은 여기 누워 있어. 드로곤. 아, 턱드름 났네. 드로곤. 혼자 있게 해줄게. 어서오세요. 폐하 첫 통치에서의 첫 의회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소식은 없는가? 오, 이거 생겼어. 윈터펠에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소왕의 전쟁에서 있었던 손실에 관해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줘라. 어? 돈 줘라? 돈 줘라! 줘라? 레이디 산사께서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계십니다. 북쪽과 강력한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티리온. 아! 이리온! 이리온! 오케이. 좋아, 좋아. 철신교에 대한 신앙을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동맹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나중에 엄청 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한 게. 고민이 되네요. 칠신교에 대한 신앙 퍼뜨릴 수 있게 도와줄까요? 이건 좀 그래요. 약간 제우반스 도와줍쇼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도와바스? 그러니까 사람 좀 도와바스. 도와줄게. 일단 도와줄게. 청하건대 사제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결국엔 배신할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그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득 차도 안 좋고 다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가득 차면 반란이 일어나고 떨어져도 반란이 일어나요. 정치 진짜 어려워. 사제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 그래! 그래! 비리스? 바리스? 바리스? 권력? 없스. 오케이. 허! 아니, 제오반스? 너?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었스? 너 그런 말을 지금 나한테 했스? 그만 나가거라. 황금망토가 소의회실로 급히 들어옵니다. 엄치. 엄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성 밖에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지? 밖에 나가서 물어볼까요? 물어봐봐. 당신은 군중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데? 지금 밖으로 바뀌었어. 밖으로 바뀌었어. 데너리스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약간. 햄보드 재입고 햄보드 재입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가 떨어졌는데? 군중이 필요할 때란 바로 이런 때겠죠? 영명 추기를 축하드립니다. 데너리스 스톤본 폐하. 고맙다. 벌써 한 달 지났어. 내가 통치한 지. 폐하의 아름다움이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취했냐?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졸아 좋은 애야? 졸아. 졸았냐? 떨어졌어. 급보가 두 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장벽에서 왔고 다른 하나는 미린에서 왔습니다. 장벽이라고? 장벽 밖에 뭐가 있는데? 몬스터들 있나? 그 좀비들? 부디 폐하의 드래곤의 피를 진정하시고 편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자. 존스노? 유노 나띵은 아는데. 유노 나띵 밈은 알아요. 존스노우가 장벽에서 우리 레인저 절반을 이끌다 실종되었습니다. 고민되네. 존스노우가 그렇게 중요할까? 고민되네. 멍청하긴. 미린이 무너졌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배신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 용맹함을 보여주겠습니다.
멍청하긴. 나곧 사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통치하다가. 당신은 검은 감옥 및 좁은 기름복 속 어둠을 조심스레 헤쳐나갑니다. 오. 오. 오, 눈 뜨는 거 봐. 드라카리스. 드래곤이 깨어났어. 오. 깼는데. 오. 큰일 났는데. 이 성난 드래곤의 여왕이시여? 제 간청을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만일 여왕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돌아오겠다. 적어도 어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네. 내가 구할 거. 존 스노우를 구할 것인가? 미린을 구할 것인가? 어떡하지? 이 동그라미가 큰 게 영향을 많이 얻는다는 거거든요? 미린으로 간다! 오씨! 아, 가면 안 됐구나.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 하려면은 거의 팬게임이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알지 않을까? 두 달 만에 죽을 줄이야. 드래곤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알라디아. 전 이해가 안 돼요. 도망쳐서 안 됐어요. 올라롱붐. 아. 어떡해. 어, 이 사람. 네. 어! 도망친다 해볼까?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허! 당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었던 것만 같은 이상한 불안한 기분을 느낍니다. 오이. 킹스 랜딩의 방어군을 증강할까요? 이 상태라면 외벽이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 제가 드래곤을 깨우는 방법을 연구해봐도 될까요? 왜 자꾸 깨우지? 깨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드라카리스가 뭐고 드래곤은 뭐지? 드라마. 제가 이거 정주행하고 올 테니까 5시간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거 하면은 드래곤이 깨어났습니다. 가문 사람들은 드래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더 이상 왕자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짱 되는 거 아니야? 창미에 가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게. 우리가 숨겨놓은 돈도 복수할 용병도 있고. 카산드라? 의심스럽구만. 얼쿠 망했다. 폐하의 통치를 기대했건만 폐하는 최악의 군주입니다. 라니스터 가문이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가라. 니네스트로 군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라. 자, 망했죠? 내게 전투를 맡겨라.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도망쳐라.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이 섹트 바깥에서 공공연하게 시시덕거리고 있습니다. 젊게 생각해라. 묘기 덕분에 사람들을 즐겁게 할 발전 기능을 모았습니다. 어디다 쓰지? 무기?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실망을 시켰다. 아이쿠. 돈을 아끼셔야 합니다. 널 없애서 돈을 아낄 것이다.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프 시뮬레이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난 숨길 거 없다. 소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논의할 거라도 있으신지요? 아니요, 괜찮아. 자고. 그랜드 마에스터를 제가 없애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 큰 까마귀는 피투성이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발로 찬다 하면은 이 위에 네 개가 움직이네? 보살피면? 좋아. 내게서 온 명석한 대장장이 하나가 새로운 갑옷을 개발해냈습니다. 현재 것보다 더 가볍고 튼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에이스. 아! 다른 해결책은 없... 딱이씨. 훔치고 죽이고 파괴해야... 그렇게 해봐. 뭐? 아! 폐하께서 우연히 시작한 강철군도와의 전쟁은 왕국의 진짜 위협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다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 내가 하는 것이 여왕 폐하의 명에 따릅니다. 폐하의 방 밖을 지키겠습니다. 방에 말라. 저를 부르셨나이까? 전 귀족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장장입니다. 맹세 꺼무잘못도 안 했습니다. 누구지? 먼저 얘기 좀 하고. 폐하! 제가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요. 그래? 아이쿠, 망했다. 돈 없다. 웨스테로스의 군주로서 첫걸음이 지연되었군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려드는 이 도시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어떡하지? 지금 이거 선택하는 순간 망하거든요? 고마워. 아이고. 티리온이 방을 나서자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 등장하여 당신 놀랍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라데스. 티리온은 선인이라고 불릴 만한 얼마 안 된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내 친구다. 깔끔. 어? 배신? 반란? 강철은행의 사절이 왔습니다. 도시경비대는 이제 강철은행의 명령을 듣습니다. 나 돈이 없으니까 지금 민중이 돌아서고 있어. 뭐라? 그래도 17달이나 통치했다. 야. 40개의 검.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 아니야? 1년 4개월 동안, 어? 진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통치했는데 진짜. 데너리스! 미안해. 당신은 파마의 피나는 별이자 지평선 위로 오르는 여명입니다. 그대 하인에게 빛을 내어주십시오. 아, 여기서 왕을 선택할 수 있구나. 뭐해? 오래도록 통치하실지어다. 이거 퀘스트 해볼까? 제이미, 얘가 걘가? 그 동생? 걔 있잖아, 걔. 걔. 그 탑에서 걔 미네. 시즌1에서 잘생긴 애, 걘가? 왜 나 저러니 핸드가 내려간 거지? 난 아무 짝에도 쓸모 없거늘. 장난치는 건가? 장난 아니야. 가을. 네 혓바닥이 언젠가 네 자신을 죽일 날이 올 거다. 제이미 형! 으흐흐. I need you. 도트라키 여왕은 너를 살려주는 실수를 범했지? 난 널 용서할 수 없지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나도 알아. 자걸. 왕국을 지키는 장애인과 인프 형제. 왕 시혜자와 친족 살해자. 음유 시인들이 우리에 관한 곡을 써줄까? 둘이 형제인가? 알거든. 바엘로르의 데셉트와 고통받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 저거 드라마 봐야지. 드라마 봐야 되겠는데? 아니요! 안 가요. 올드타운 근처 하늘에서 금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아이고. 빛나는 사슬? 황금이구만. 근데 이거 왕좌의 게임 보다가 가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다 포기한 거였거든요. 발리리아 강철입니다. 제가 고위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는 말이지요.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다 떨어졌다. 이거 어떡해. 햄자의 게임 들여보내라. 강철은행. 돈 많은 사람이 왔어. 키 큰 남자가 방 안에 들어오더니 크게 허리를 숙입니다. 아, 내가 7왕국의 통치자가 돼서 지금 그 왕좌에 앉은 거구나. 오, 이제 이해했어. 아. 아, 그런 거구나. 영광입니다. 은행가요? 약간 성가신 문제에 여기 왔습니다. 그레이조이 가문의 빚을 받아내려 사절을 보냈습니다만 죽인 거로군요? 사절의 몸을 고기 잡는 그물에 담아 브라보스로 보내더군요. 시신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군. 일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나랑 상관없다. 어? 오. 와, 이제 나 돈 못. 나 이거 하면 이제 돈 쫙 떨어지겠다. 와, 협박하네?
돈을 다 잃었어요. 어? 왕을 협박해? 차, 나 왕이야. 어이없어. 뭐지 저거? 저 빨간색 저 표시 뭐지? 어머, 큰일 났네. 너무나도 고통받았습니다. 어? 어? 뭔가 퀘스트를 했네? 춘희를 만나다? 어떻게 이거 다 떨어졌다. 붉은 신이 사이비들은 언제나 플리바 통해서 헛소리를 짓거려왔지. 하지만 최근 이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하면은 모르겠다. 전 다른 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릴로르의 추앙자들이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 성직자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멈춰야 합니다. 내쫓자? 오케이 오케이 올랐어. 오케이 올랐어 올랐어. 어? 세금 제도? 그래? 오우씨 나 돈 많은데? 오우씨 부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맨날 스릴 있어. 아 이것도 가득 차면 안 되는데. 아또 요리사? 아! 아이고 대식. 저 요리사가 어디든 날 따라다닌대. 아 뭘 선택해야 이게 줄어들지? 이거 아 아니네. 아. 그리고 고양이와 다른 작은 짐승들의 시체라 갑니다. 정보를 알려다오. 누가 고양이를 죽였지? 밤에 두건을 쓴 형체들의 모종의 이유로. 네? 이사. 짐승들을 죽이던 자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왕국에서? 오. 뭔 말이야? 폐하의 치신교 무사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빡쳤나 봐요. 뭐야 이거? 이단인가? 어 뭐야? 어, 이거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거 다 떨어질 것 같아. 이 지금 이 종교 지금 우리 종교인가 봐 이거. 네. 오. 무장교단 종교적 광신자들의 제기는 변덕으로 이어졌습니다. 헉, 뭐야?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어, 오케이. 페아에게서 와일드 파이어를 좀 사고 싶다. 어 스타크! 허! 스타크! 주인공! 소피 터너 아니야? 소피 터너? 물론이다. 어 북쪽에서의 요청을 듣는다. 오 캐스트 하나 했어. 오 잠깐만. 디트니 골목에 숨겨진 절망의 구덩이로 불려왔던 술집에 관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 둘 다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망했다. 아, 너. 어. 늦지 않게 어서 오십시오. 뭘 드시렵니까?
널 알고 있다. 뭐야? 그런가요? 정말입니까? 그랜마. 아 이거 너무 많아. 지난주엔 돼지피를 아버산 와인 가격에 팔았지. 사기꾼 아니야? 그만들어. 망할 놈의 귀족들, 왕좌에 앉은 그놈은 다를까? 그만들어. 이? 어? 어? 어떡해? 망했다. 어떡하지? 끝났어. 죽었네?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지? 세 달하고 죽은 거 너무 안타깝다. 해적을 어떻게 만나지? 이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줄어들지, 어떨지 진짜 모르겠어. 아직 얘네밖에 못해. 오래도록 통치할지어다. 마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만연합니다. 됐어. 마르텔 가문. 어머님에게 딸이 많고 우리 가문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성들이 도시 경비대를 믿지 않습니다. 자경단을 어떡하지? 자경단도 고용하면 이게 똑 떨어지겠지? 군대가? 자경단을 해체하면 이게 똑 떨어지겠지? 그리고 돈도 똑 떨어지겠지? 아, 뭘 해도 똑 떨어진단 말이죠? 해체? 어, 잠깐만. 민심을 올리기 어렵다고? 이미 늦었잖아. 그랜드 마에스터. 밤하늘 지도를 제가 그려도 되겠습니까? 어, 그래. 그래. 민심 다시 올라갔어. 그레이조이 가문 사람을 소금 왕좌에 앉혀야 된다. 그래요. 좋아. 얘 또 왔다. 골든 컴퍼니는 강철은행에 꽤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방금 그 은행원이 뭐라 그런 가문에서 바로 아니거든요? 이러고 왔어. 우리 안 그랬거든요? 아까 이러고 있어. 아닌가? 북부를 약탈하길 원하시는군요. 뭐지? 내가 지금 뭘, 내 선택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어. 북부면 스타크 가문 아니야? 걔네들을 약탈하라고? 그래. 인기 뭐야? 우물들이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덜 마시면 되잖아. 도트라키들이 음식 술값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 죽으라 그래. 지불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와, 이거 규칙이 다르단다. 도트라키.
짜스가. 기분 어떠신가요? 나 바빠. 그래? 돈 많으니까. 그래? 소위의 참석 합시다. 오, 뭐야? 뭐야? 얘가 약간 은밀한 뒤처리 해주는 애고, 얘가 외교 담당, 프로젝트 담당, 얘는 떠난다 담당. 그러니까 외교? 그래. 아, 얘네가 적들이구나. 아, 오케이. 우리 가문을 싫어하는 가문들. 그래도 얘가 좀 더 호전적이지 않을까? 갑시다, 라갈렛. 라니스터 가문은 항상 빚을 갚소. 네가 먼저 쳤잖아! 조라경. 네가 먼저 쳤잖아! 참으로 거세가 잘 어울리시는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진짜 네가 먼저 쳤거든? 공격을 준비하라. 라니스터 가문의 자금 줄을 말려라. 좋은 선택했어. 역시 사람은 돈을 동결시키면은 말을 잘 듣게 돼. 돈이 없자마자 빠르게 평양 조약을 맺었습니다. 존스노. 안녕, 데더리스. 북방의 상황이 안 좋아서 네 도움이 긴급 필요해. 누구세요? 저 아세요? 존스노 씨, 오스트렐라 피타쿠 씨, 저 아세요? 도와줄까? 나이트워치가 장벽 너머에서 와일트롤 발견했어. 선사의 노력에도 북쪽은 혼란 상태야. 이쪽도 바쁜데요. 저기요. 고민된다. 존스노우랑 나랑 친해요? 데너리스랑 존스노우랑 친해요? 어떤가? 존스노우 좀 괜찮은 사람? 많이 친해져요? 그럼 좀 도와줄까? 철왕자에서 세르세이를 쫓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민된다. 그게 다야? 존은 당신의 손을 꽉 쥡니다. 창백한 채 떨고 있습니다. 방귀 낀 거 아니야? 내 손 쥐고?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양동근처럼? 존! 존 냄새나! 윈터필에서 브랜이 내 탄생에 관한 안 좋은 얘기를 말해줬어. 우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더군. 이거 스포일러 아니야? 잠깐만. 널 사랑했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갑자기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뭐야, 존스노우랑 나랑 무슨 관계야? 뭐야.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야. 웃으며, 그래. 이제 돌아가야겠어. 조심해. 어떡해.
뭐야 뭐야 얘네 둘이 뭐야 뭐야 진짜 니가 그리울 거야. 오호호. 와 뜨거웠다. 서둘러 왔습니다. 강철 함대가 울프수들을 다시 침착하고 있습니다. 얘도 스타크인데? 아, 도와주면 이거 쫙 깎일 텐데? 안 도와주면 또 민심이 깎이겠지? 아니네, 이거 오르네? 어? 아, 근데 군대가 마음에 안 들어. 도르라키 데려가. 도르락. 귀족 영예 하나를 라니스터 가문의 친척과 결혼시켜 아내이자 볼모로 삼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그녀를 암살하면 되겠지. 뭔 소리지? 얘 뭐하는데요? 얘 나쁜 애예요? 얘 약간 벌을 받아야겠군요 이런 애인가? 난 숨길 거 없다. 어 어떻게 이거 너무 올라갔어. 어떻게 이거 너무 올라갔는데 이거? 이거 신앙 너무 올라갔어요. 어 이거 하면은 근데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늦은 것 같군. 화면 내려간다. 네이리스 연애를 대비해 와인을 골라야 합니다. 가서 고르면 되지 않는가?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뭘 해야 신앙이 떨어질까? 너무 올라가도 사람들이 민중이 너무 행복해도 안 돼. 그러면은 갑자기 민주주의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이 너무 올라가면은 갑자기 혁명하고 싶어 해가지고 안 되고요. 군대가 너무 올라가면은 갑자기 그 정권 바꾸고 싶어 해가지고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과식해서 죽어요. 왜 그러는가? 우는 소리? 작은 어린이 소리? 무슨 소리지? 어... 프로젝트 해봅시다. 어디보자.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데셉트 이거 이거 깎아야 되잖아. 오케이 깎어. 다섯왕의 전쟁에서 겨울이 다가오느라 왕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 헉! 나 이거 너무 올라갔어 또! 아이 괜찮아요. 오! 샵! 우후! 어느 기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까? 누구를 응원하지? 하스론? 그레이선? 하스론? 아씨! 아 팬카페 글 쓰는 거 깜빡했다. 읍스 깜빡스. 좋구만. 뭐? 밝은 곡. 난 빌게 가비. 아 이거 아 어 깎았어. 오 나 오 나 스무 살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군대를 위해 어떤 파일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페야? 선지 파일? 장어? 제가 오늘 장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어로 하자. 오 좋아 좋아.
돈 얼마 없어. 그래? 까마귀가 가져온 소식. 히피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를 붉은 사제를 고용했을 겁니다. 정가를 불태운다. 불바. 저를 폐하. 잠깐만. 아니요 하면 이게 올라갈까? 아 올라간다. 다가라도 드릴까요? 왜 자꾸 다가를 준다 그랬지? 그래? 아 맞다 아까 막 독 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아 맞다. 이렇게 죽다니. 아씨, 그래도 2년 동안 통챘네. 아, 진짜 억울해가지고 진짜. 야. 스노우가 수수께끼의 존재라고? 아, 붉은 사제. 오, 얘 열렸어. 오, 스노우 열렸다. 오, 뭐야 북쪽인가봐, 북쪽 나라인가봐. 오. 저 소식 듣자마자 왔어. 이제 확인하지. 어 당연하지. 북쪽에 소식 들었어. 많이 죽었대. 싸울 거야. 예 도와. 어떻게 도와줄까? 내 재물 대신 내 핸드. 핸드가 낫겠지? 쓰나. 어 갑자기. 어 갑자기 누구세요? 그래? 어. 아, 어렵다 이거. 나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내가 은밀한 얘기 좀 해볼까? 비밀. 하이셉톤이라도 물먹일 수 있지요. 그래. 아, 어 데너리스 왔어. 왕관이 잘 어울리네. 원한다면 가져도 돼. 왕자는 네 운명이야. 와, 서로 왕이 돼가지고. 어떡해? 네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 어, 되게 찡찡대는 존 스노우와? 냉정한 데너리스. 아니야, 네가 필요해. 어. 아무리 많은 권력을 비축하더라도 나의 권위와 명예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사랑하지만 지금 헛소리한다. 떠나지 마. 어 떠났어. 존 스노우가 아무리 붙잡아도 데너리스는 떠난다. 어 아까 신녀한테 죽었는데 무슨 너 또 무슨 하고 있어? 어디서 왔다고? 좋지 좋지. 유니콘의 뿔을 찾으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린 가문에서 축복을. 지폐를 발행할까요? 그래. 데너리스와 결혼하래. 결혼?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물어볼게. 어 임금을 주라고? 요리사는 충분하다 이 말이야.
이 남자를 체포하라 이 말이야. 그래. 어, 라 에이스. 어. 아니요.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철은행에서 주석이란 주석을 몽땅 끌어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윈터펠이 겨울을 갈 준비가 되었는지 전가를 보내볼까요? 그래. 큰 까마귀가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주시든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벌써 거의 1년 통치했다. 지금 마학 1부 직전인데 계속 통치하고 있어. 기금을 추사해 주십시오. 그래. 그것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총각으로 죽을 순 없어. 존스노우 이렇게 죽을 순 없단 말이야. 어렵네. 근데 재밌다. 이거 드라마 광자 게임 본 사람들이면 진짜 재밌게 할 것 같아. 스타니스가 그립습니다. 누군데? 존 스노우로 한 번 더 해볼까? 아까 그게 과학이었구나. 난 교회에 더 짓는다는 줄 알았어. 알리네. 아까 나 죽였던 시녀가 광신도라서 나한테 동맥였나봐. 그녀를 데려와라. 아, 오? 제 신은 늘루루십니다. 이상한 교회 다니네? 죽었어. 시녀 죽었어. 나 아까 독살했던 애 죽였어. 뭐? 산사 스타크랑 결혼한다고? 산사는 결혼에 동의하지만 당신을 만나는 건 거절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더는 당신을 오빠로 여기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헉! 그럼 산사는 결혼하기 싫었는데 결혼한 거였어? 그런 건가? 미안하다 야. 몰랐지? 의전했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내 얼굴을 안 본대. 사고 싶다고 사세요. 라니스터 가문이 나 우리를 배신했대. 산사를 팔았어. 어쩔 수 없다. 나는 왕이니까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전쟁을 군대를 보내라. 위험을 감수하지. 형제들을 잃어버리셨는지요? 내 코가 석자다 이 자식아. 지원을 요청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이 자식아. 장벽에 파견대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 얘가 왜 왔지? 데너리스? 지빈라삼. 어?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난 그 어느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다고. 내가 자랑하려고. 존 스노우 지금 소주 한 병 깠어.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뭐야? 나 죽일 줄 알았는데? 순수한 미소를 짓다니. 난 죽었네?
사람들을 속아내. 존 스노우를 약간 좀 미운데 어떻게 못하는 그런 이미지인가? 아 진짜 알았어 죽게 이러면서 사탕 하나 주는 그런 이미지인가 존 스노우? 모르겠네. 데너리스 근데 진짜 멋있다. 첩보망? 그래. 이 말이다 맞아. 나이트워치 타령방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그래. 처형해. 보호받아야 됐다고? 됐어요. 레이디 캘로웨이? 니트핑거의 사착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디리온! 매연구를 당장 닫아버리죠? 새로운 핸들을 임명하시겠습니까? 그래! 오 핸들! 오 누구랄까? 돈이 진짜 너무 없는데? 얘네 다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역시 큰일은 여자가? 겨울을 나르면 경제적 성장이 필수입니다. 오 좋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라가 구스. 자꾸 도망가라 그러네? 아 됐어. 죽이밖에 더 하겠니? 장벽 북쪽에서 와이들링 여자 사귀고 사랑했다고 하는군요. 이걸 인정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딱 떨어지네. 오늘 밤 폐하. 오늘 밤 제 연인이 되어 주실래요? 저 결혼했거든요. 어이없어. 오. 뇌물. 아, 내가 주는 거였어? 난 또 내가 받는 건 줄 알았어. 뇌물을 내가 받는 건 줄 알았어. 아, 어떡해! 아, 오늘 밤 연인 될걸. 아, 이거 너무 올라갔어. 아, 괜히 연인 안 됐어. 그럴 것이다. 진짜 너무 아슬아슬해.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래. 은밀하게 한번 은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비밀? 오 잠깐만. 오 이거 하면 뚝 떨어지겠는데? 그럼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씨. 오 뚝 떨어진다. 티리우스 견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뭐지? 이거 떨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올라가네. 윈터펠로 오늘 밤 와주세요. 아 어떡하지? 블랙 브라더 어떡해? 나 떠나면은 떠날까? 가자. 나의 고향으로. 오 가고 있어 지금. 오 지금 가는 길이야. 마차에 가까이서 조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들을 사냥할까요? 그래. 하렌소에서 멈출까요? 그래. 사람들을 나눌까요? 그래. 돌아서 가자. 그래. 쿨한 용병당을 발견했습니다. 사냥할까요? 그래. 아이고. 귀가 너무 얇나 내가? 그래? 제가 대신 왕 할까요? 어 그래? 폐하는 감옥으로 보내도 될까요? 어 그래? 그래?
오늘 밤 저의 연인이 되어줄래요? 아니 됐어. 그거만큼은 너 죽어. 오케이. 그들을 사냥하라. 그래. 뿔피리를 불어라. 상처 입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 오, 나의 고향에 왔습니다. 미국을 다 빠졌죠. 그녀를 껴안는다. 오랜만이야. 불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계속 머무르면 민심이 떨어지겠지? 그들을 공격하라. 어떡해, 나 망했다. 저 군사 저거 가득 찼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게 전투를 맡겨라. 나도?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비를 보이지 말어라. 오, 망했는데, 민심 망했는데. 오, 민심. 오, 없는데. 어, 성남 군중이 성문 뚫었는데. 오. 오, 나. 지하실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래. 그래도 엄청 오래 통치했다. 어모통 엄청 오래 통치하다. 더더 보여주세요, 빛의 신이요. 아이고, 새로운 캐릭터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대사, 오래도록 통치하실지어다. 말해다오. 오렐린? 물어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이쿠. 마, 어머, 셀라. 어, 얘 그 독사란 신이 아니야? 라 2단이다. 2단 빛의 신께서 그대를 인도하시게. 붉은 마녀 레이디 멜리산드레. 이 사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어볼까? 그냥 재미삼아. 앙큼 불리아우. 어둠 속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야? 불에 홀렸습니다. 뭐야? 아아. 야!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럴 순 없습니다. 아. 오야 캔게뮤. 룰로르께서 제게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야? 와야. 가지 아. 무슨 상황이지? 두 눈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눈을 바로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주의하세요. 이 부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내 눈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야? 이 그래픽으로는 근데 알 수가 없죠? 쓰잘데기 없는 힌트입니다. 가자 가자. 라우.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모르겠네.
물론이죠. 불경한 강철인들이 분명합니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증거 있어? 말라우. 자, 시나는. 사창가를 닫아라. 어, 많이 떨어지네. 감방이 가득 차서 죄수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보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군대, 민심, 돈. 엄마. 누구를? 데너리스? 아니네. 아, 매운구를 이렇게 부술 순 없어요. 어떻게 들어왔지? 직장에서 여자들을 끼고 놀아난단 말이에요. 뭔 말이야? 뭔 말이지? 에이, 노래는! 거기 에이스. 일린 폐인경을 죽일 수 있었던 용의자를 4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잠깐만. 얘만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죠? 아닌가? 얘도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나? 아, 알 수가 없네. 아씨, 아까 근데 눈을 피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다 눈을 피하고 있는데요? 힌트를 주려면 아 모르겠는데? 우물쭈물 중얼거림. 어! 제 엉덩이엔 그런 걸 꽂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응? 뭐야? 눈 깜짝할 사이에 셉손의 포승줄을 풀더니 내 목에 칼을 가져다 댔대. 와, 왜냐고? 오, 아리아 나왔어. 나 얘는 알아. 제 암시를 알아채셨군. 왜 이러는 거야? 군요, 잘하셨습니다. 뭐야, 내가 잘한 거야? 네, 고마워. 와우, 개 멋있어.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제 살생부에는 한 명의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게 배안은 아니에요. 세르세이로군. 개 멋있다. 군대. 약간 칼 핥으면서 갔겠지? 그게. 배안은 아니, 이런 이미지 아닌가? 아무튼 멋있다. 배안은 최악의 군주입니다. 아, 이거 지난번이랑 똑같잖아. 그들을 공격하라. 와. 내게 전투를 맡기거라. 여러분, 전쟁은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하지 마.
봐. 전제는 너. 아나. 아리아 스타크? 멜리산드레는 불길에 향긋한 불마를 뿌립니다. 오, 아리아 나왔다! 아리아! 아리아 나왔다! 와우. 때가 왔습니다. 레드 킵은 고요합니다. 당신은 일어서서 바늘을 등 뒤에 묶습니다. 오, 이거 미로에 들어온, 아, 지하 감옥이구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층으로. 마. 어? 아, 이 사람이 세르세이구나. 아, 이제 알았다. 내 살생부에 네가 있었다. 어, 바로 죽여버리기? 오. 그럼 얘 아들 이름 뭐지? 오, 와. 내가 새로운 왕이 됐어. 쟤를 죽여버리고. 선물을 들고 왔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뭐야, 사자 아니야, 사자? 아니야? 어, 사자 맞네, 오호호. 관람거리? 인간 주제의 사자를. 내게서 온 굶주린 백성들이 리버랜드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이 도적대로 변하진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아리아는 무슨 왕이어야 되지? 약간 자비로운 왕이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냉정하고 조금은 잔인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건가? 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 내 거야. 냉정하게? 아, 내가 세르세이로 변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꺼져, 꺼져. 논의할 거라도 있으십니까? 그래. 어, 얘네가 나의 그 옆구리 애들인가? 넙. 그래. 오, 스타크. 우리 그대는 우리를 끝까지 배신했어. 북부는 꽁꽁 얼으리라. 북부 도와줄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소? 윈터펠은 어찌할까요? 그곳으로 가자. 어, 윈터펠로 떠나기? 와, 오케이. 나 사실 아리아야. 윈터펠로 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 어, 사람들을 보내라. 오케이, 윈터펠 또 왔습니다. 어, 갑자기 착한데? 그래.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몰랐다. 연구하게 해주십시오. 아, 이거 어떡해. 어우. 소시지 먹으면 안 돼? 어, 오케이, 떨어뜨려. 뭐지? 어? 당신은 더 이제 내 여왕이 아닙니다. 아이코, 어떡해! 아이코, 지금 아무나 막 하고 있어.
보내. 어, 좁은 헤어 건너에서 믿을 수 없는 친구가 동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만나볼까? 죽여버릴 뻔했군. 어! 제가 당신이 세르세이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처럼? 경비! 죽여버려! 어... 좋은 생각이로구나. 아, 뭐하래요? 좋구나. 엄마. 어우, 들킬 뻔했어. 어우, 진짜 간신배한테. 매력을 살려주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누군들 안 그런가? 아니요? 마님. 우리의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술이면 이거 떨어질 텐데. 하지만, 어, 망했다. 아이코. 아이코. 돈이 없어서 가지고, 아이코, 돈 없다. 아이 해브 노 머니 노 라이프 노 리스펙트 노 나띵. 미올라가 그녀가 아조르 아하인 것입니까? 이럴 순 없습니다. 어렵네. 어, 얘는 딴 데 보고 있는 거 확실히 알겠다. 얘도 엄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여기 있지? 어? 아리아? 하지만 넌 죽고 잊혔잖아, 아야? 그럴지도 모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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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아, 세르세이를 바로 죽이지 않으면은. 아, 저렇게 죽는군요. 아, 널 죽이지 않겠어. 쟤를 꼭 죽여야만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흥미롭군요. 죽여버려. 죽여봅시다. 붉은 사제들을 사냥한다는 소문입니다. 오, 어떤 암살자도 당신에게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마바라와. 브랜 스타크는 끔찍한 힘을 가진 괴수입니다. 부디 제가 암살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뭐 굳이 암살까지야? 칠신교를 쫓아내면 안됩니다. 하이 섹톤이 뭐야? 조건이 있다. 이거 하면 나 엄청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오! 아! 떨어졌구나. 떨어지는구나. 아, 진짜 어렵다. 아니. 아, 너무 어렵잖아. 죽여버리고. 제피는 소금과 강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짓말. 왕자를 부숴봐라, 이 자식아. 그러지 마라. 나. 아, 처음부터 지금 시작이 좋지 않은데? 아, 아리야. 어디 보자. 마상시야. 그렇게 하자.
다가라도 드릴까요? 아, 이것도 독 아니야? 먹어볼까?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 아까 예전에 하스론 했었죠? 그레이선. 디저트를 제공할까요? 그래. 어두운 곳. 아이고. 죽을 때까지 저희 가문의 충성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받아줄게. 이번엔 좀 좋은데? 철을, 칼을 만들거나 팔거나 파는 게 좋겠죠? 허! 그대가 누군지 알고 있다. 날 속일 순 없다. 나와 함께 하자. 세르세이의 바보 같은 드레스를 입고선 당신은 그를 쫓을 수 없습니다. 바보급. 제가 누구였을까?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누구였겠죠? 그냥 떠봤는데 도망치네. 어이없어. 시지! 그의 성난 형제들이 우리 땅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티렐 가문. 중요한 가문인가? 즐. 뇌물 좀 줄까? 아이쿠, 어떡해. 협상을 시도할까요? 됐어. 아이쿠, 너무 올랐다, 이거. 어떡해, 너무 올랐다. 어떡해. 네 달 뒤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떡해. 목욕하실 시간입니다, 폐하. 폐하의 폭정은 특별한 방법으로 씻어내려야 하지요. 군대가 너무 올라가지고 죽었어. 짜증나. 이거 봐. 개빡쳐. 잘해줘도 죽이고, 못해줘도 죽이면 어쩌란 말이야? 짜증나. 왔어? 죽어. 내가 돈을 내지. 오렌지. 무슨 와인을 먹냐? 빈민가를? 빈민가. 페아, 저희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요. 아, 그래? 탕! 죽으면 안 마셔도 되잖아.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빈민가를 쓸어버려라? 제 땅을 경작한 평민들이 부족합니다. 우린 노예가 없다. 싸움과 연극질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화이트 워커에 대한 위협이 사실임을 판명했습니다. 왠지 세르세이라면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관심 없다. 이 드레스 어떤가요? 관심 없다. 그들을 초대할까요? 그래. 칼을 만들라. 맞는 말이지. 잠깐만. 아까 지난번에 얘 도망갔거든요? 그래가 뭔지 알고 있다. 평범한 다가 아니다. 핫파이가 안부를 물어보다. 세르세이의 얼굴을 벗습니다? 헤이지. 아리아! 뭐 하는 거야? 좋아 보이는군요, 겐드리. 오, 얘도 가짜였나봐. 겐드리였나봐. 겐드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겐드리였나봐. 얘기할 게 많소. 겐드리의 정체를 밝히다. 오, 예스. 오, 예스. 다들 분장왕이네.
최고의 연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두 기사들의 맹세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예. 커다란 연회? 돈 없어. 골든 컴퍼니. 전설적인 폐하를 만들어 왔습니다. 셀소드를 만나다. 셀소드가 누구지? 죽고 싶은 것이로구나. 너무 거칠다 세르세이. 직설적인 분이시로군요. 마음에 듭니다. 골든 컴퍼니를 후원해 주실 사나이? 관심 없어. 어우 그 말리. 거산이라 불리던 자가 주방에 커다란 난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나 죽이는 애 아니야. 내가 세르세이 안 죽이면 나 목 졸라 죽이던 애. 제 형제를 찾으신 모양이군요? 어, 얘가 걘가? 넌 죽은 목숨이다. 해마 물결표 햄님 오늘따라 왜 이리 가오나시 같아요. 물음표. 아. 그건 좀 목이 베인 금발머리는 좀 스타크 가문의 비밀과 쪽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금덩이? 기대하마. 그 대가는? 은행가가 대가가 필요 없다? 7일 가문의 자산을 압류하라고? 헉! 어떡해. 혼자 있고 싶습니다, 폐야. 뭐, 혼자 있든가. 왜 네가 와서 말 걸어놓고 혼자 있다 그래? 혼자 있고 싶다 그러니? 어이없다. 그죠? 약간 생방송 켜놓고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들 나가주세요 이러는 햄튜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 회의. 외교? 아, 아까도 외교했는데. 아, 이런. 스타크랑 적이구나 내가. 북부는 약하다. 사람들 보내라. 도른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군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잘못했다 잘못했다. 어우 겨우 폐하의 옷 제가 빨아도 될까요? 감히 내게 말을 걸다니. 너희가 알아서 해. 눈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아름답구나. 겨울. 뭐야. 눈 온다 화면에서. 잠깐만. 극적으로 받아질 것이며 공포가 뒤따를 거래. 겨울은 살기 힘드니까 그죠. 이때는 그 귀뚜라미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그러네. Winter is coming. No. 뭐냐. 이거 또 뭐 바뀌었어 뭔가 컬러가. 은밀하게 은밀한 이야기 합시다. 냄. 잠깐만. 저 효과 뭐야. 왕관은 누가 훔쳐갔다. 네가 아니라면 누가 했단 말이냐? 엄마? 전 모릅니다. 경비대! 어, 누누? 아이코!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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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그래도 27달 27달이나 그거 했네. 동시에 했네. 많이 오래 했네. 에이 오래 했네. 이 정도는 그죠. 겐드리에게 권력의 피가 흐르는군요. 오, 겐드리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 이런 식으로 왕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게임인가 봐. 재밌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목 아프다. 재밌다. 꿀잼. 너무 갑자기 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쩌겠어. 제가 목이 아픈데. 근데 왕좌의 게임 하고 왕좌의 게임 해보고 게임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 그죠? 민심 최고 한번 찍고 죽었어야 됐나? 너무 어렵다. 어렵이. 어렵 어렵이. 아 재밌었다. 헉, 그래서 한 시간 반이나 했어요 저거 게임. 뭐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겠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패션 꿀팁 다음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게임이었는데. 왕의 숨겨진 아들이 겐드리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구나. 이제 번법 시뮬레이터 하시나요? 네? 번법이라뇨? 저는 제 짓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만 조금 어이없네요. 이제 여러분 방종을 해볼까요? 하자고요? No.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켜야지. 두비두바님 고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킨다. 즐겁지 않으면 죽을 뿐이 팔려 구독 고맙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라고해? 저 어크 엔딩 봤어요. 갓겜 90시간 만에 엔딩 봤어요. 아 진짜 올해의 게임입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진짜 저의 제가 진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꼭 카산드라로 엔딩 보셔야 돼요. 카산드라를 위한 스크립트거든요. 카산드라로 엔딩 한번 보고 알렉시오스로 엔딩 하나 보고 카산드라로 엔딩 한번 더 보기. 근데 약간 배드 엔딩 봤어요. 완전한 해피 엔딩은 아니고 좀 메 이런 엔딩 봤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더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나 유튜브에서 막 엔딩 찾아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게 가능한 거였어? 이러면서 가능했단다. 엔딩이 여러 개예요. 엔딩이 한 네 개? 등장인물들을 제가 왕좌의 게임처럼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엔딩이 또 바뀐다? 스타듀밸리 딱히 별 생각 없었습니다. 뭐 할 일 하고 싶으면 하겠죠. 연구 과제 하다가 열 받쳐서 왔는데 다행히 아직 방종 안 하셨네요. 아직 방종 안 했는데
그 파크라이 하는 죄송합니다. 아직 방종하지 않았지만 파크라이를 켜버렸네. 아 이거 별점 1점짜리를 아 별점 1점짜리 맵을 나한테 아 아무리 랜덤이라지만 이런 맵을 나한테 추천하니 진짜 너무하다. 뭐야 이거? 잠깐만. 공룡이 있는데요? 무슨 맵이에요 이거? 무슨 맵이에요? 어떻게 나 본다. 어떻게 헬기는 왜 있는 거야? 제 인생 게임 어쌔신 크리드 2인데 여권 되시면 어쌔신 크리드 2도 함 해주세요. 그 브라더후드가 푼가요? 그게 제일 유명하긴 한데 저는 그 그래픽이랑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머 공룡들이 알아서 적들을 처치하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저 그냥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어크2가 그냥 있어요? 아 진짜? 그래픽 좋아요? 저한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너 진짜 어렵다. 고양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 아 진짜 구름이 간식통 떨어뜨렸어. 무서워. 어떡하지? 화가 많이 났는데? 어떡하지? 무섭다 이 맵. 이 맵 무섭네. 이 맵 누가 만들었어? 이 공룡을.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잠깐만. 오호 오 와우. 뭐야. 탑이 나가는 총이에요? 아니 왜 이리로 달려와? 무서워. 삽총. 어? 나 여기 있는 거 아나 봐. 도망가. 진짜 삽총이었어? 잠깐만. 아이고. 호위 됐다! 캐릭터 분? 호위 됐다! 어떡하지? 얘는 뭐지? 아이고, 얘는 뭐야? 이상한 게임이야, 이거.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아우 나 죽겠다. 이게 뭐예요 이 맵? 이런 맵을 만들어놨어. 설마 너네 계단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마라. 와, 활 쏘다가 총 쏘니까 느낌 진짜 다르다. 와, 진짜 빠르네. 총이 좋네.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않냐고요? 그런 거면 어떡하지? 좀 무섭네. 아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화났네? 아팠나봐. 근데 진짜 안 죽는데? 이상하다. 이건 무슨 총이야 이거? 어이구 어이구. 계단 오르지 마. 계단 오를 것처럼. 안 죽는데? 다른 인간들이 있나? 저쪽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뭐가 있지? 어, 나 이 맵 그냥 끌까? 아, 그냥 죽을까? 에이씨. 오, 화났어. 아, 이거. 얘네, 저 배를. 배에 쏴야지 죽는 애들인데. 아, 너 또 떨어뜨리려고. 아,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 근데. 아, 안 돼. 오, 어떡해, 아프네? 아퓨리. 아퓨리. 아, 하지 마. 탑총 총알 다섯 개밖에 없어. 저 배에 보라 색깔. 아, 진짜. 저리 가세요. 인스타일의 푸푸푸씨.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그렇지. 어, 괴로워하는 것 같아. 괴로워하는 것 같아. 오, 괴로워하는 것 같아. 오, 데미지가 드는 것 같은데? 오, 아파하는 것 같아. 오오오 오, 피나는 것 같은데? 피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총알이 없네? 큰일 났다. 총알 없다. 뛰자, 뛰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사람 있었다. 어, 좀비잖아. 잠깐만. 좀비가 있는데? 와! 나 죽겠다.
아니 좀비가 있단 얘기는 안 했잖아요. 구름이 귀여워. 구름이는 귀여운데 내가 죽겠다고. 와 좀비가 계속 쫓아와요.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 어떡해. 아니 뭐 저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이제 저 공룡들한테 유인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다. 아 아까도 도망만 다니고 지금도 도망만 다니는데? 공룡들아 얘네 좀 죽여주면 안 되겠니? 아 이거 못 올라? 아이씨. 어, 야, 공룡들이 대신 죽여주네.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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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나? 어, 죽는다, 죽는다. 저거 죽는다. 이야. 이런 맵이었군요. 아 추천 추천 추천. 나만 당할 수 없지. 추천. 공룡들을 이용하는 맵이었습니다. 아, 우리의 친구 공룡. 공룡씨 당신은 저의 친구입니다. 이번 맵은 좀 재밌는 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별점 3.5점. 맥 걸렸니? 아니,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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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 정말. 아, 속상해. 꺼졌어. 채팅 같은 거. 이것도 렉 걸렸어, 지금. 아, 됐다. 나 게임도 못해. 힘주고. 게임도 못하고. 근데 오디세이 하다가 파크라이 하니까 좀 재미없다. 파크라이 이제 지워야겠다. 햄튜브 파크라이 삭제합니다. 삭제. 132시간 했지만 삭제합니다. 솔직히 오디세이 같은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게임이라지만 정말 클래스가 다른 느낌입니다. 한번 다시 켜볼까? 제가 렉 걸리는지? 여보세요? 여기 햄튜브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 어 잠깐만. 왜 안 보이지? 왜 혼남 안 보이냐? 어? 왜 안 보이냐? 여보세요? 여기 햄튜브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나 봐요. 어? 여보세요? 여기 햄튜브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트윗 고장 났나 봐요. 어머. 여보세요? 여기 햄튜브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게 뭐예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되나 봐요. 고장 났어요.
고장났어. 끝났어. 잠깐만. 어, 됐다. 여보세요. 여기 햄튼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만. 그만 아무도 안 계신가요를 해. 오케이. 됐다. 오디세이 한번 다시 켜볼까요? 내 걸리는지? 이거 왜 안 없어져 또? 여기 계시잖아요. 왜 안 없어지세요? 이거 왜 안 없어져? 없어지세요! 없어지라고요! 잠깐만. 와, 이거 고장났네? 후원 관리. 후원 설정. 알러트 박스. 후원 알람. 알람 시간. 다시 해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햄튜브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진짜? 왜 이러지? 잠깐만. 지금 잠깐만. 새로 고침. 잠깐만. 새로 고침하고. 새로 고침하고. 이거 왜 이래? 지금 큰일 났어. 햄튜브가 지금. 벌을 받아야겠군요. 벌을 받아야겠군요. 벌. 여보세요. 여기 햄튜브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러분, 이 파크라이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뻑큐를 매기다니.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구름이. 우리 구름이 귀엽죠? 너넨 구름이 없지? 나는 구름이 있다. 어? 햄바. 햄바. 사랑해요. 뭐야? 어디야? 어디서 가는 거예요? 엄마.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거 뭐야 도대체? 햄바. 햄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와, 뭐냐? 진짜 이상하다. 저는 이제 또 햄튜브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한다는 뜻 아니고 진짜 일할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아주 재미난 광고가 하나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왜 이게 여기서 뜨냐고. 되게 무서워 죽겠다니까. 안 돼, 못 갔니? 돼! 가! 또 이거 뭐지? 읍스, 트름, 읍스. 안녕. 얼굴에 맞출 수 있을까?